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저 물건 놓은 뉴스인데 미국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4th of July라고 하죠.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경일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국경일 하나만 꼽으라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 기념일인데 원래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파이어워크라고 하죠. 이 불꽃놀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허드슨 강변 아니다. 그 허드슨 강변이 아니라 이스트 리버 쪽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휴일이니까 뭐 이 가게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닫고 그러면서도 그냥 가족 단위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같이 환호하고 막 파티하고 막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베란다 있는 집에서는 이제 베란다에서 바베큐 하면서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건데 네. 왜 이 뉴스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다루냐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한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가 사실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백신 아저 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독립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차마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근데 이제 기자가 이제 현장 스케치를 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워싱턴 D.C.에도 이제 불꽃놀이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인파가 그냥 뭐 팍팍하게 몰려 있고 뉴욕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태도. 아,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해야죠. 이런 게 아니라 I don't care. 예를 들면 마스크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 뭐 이런 그 답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미국의 접종 백신 접종률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제까지 현재까지 1회 접종을 한 미국 성인이 67%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70% 목표를 했는데 한 1% 네. 포인트가 부족하고 완전히 접종을 끝낸 성인은 58%로 집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 독립 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엔 못 미쳤다. 백신이 없어서 못 맞은 건 아니죠.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아직도 200여 명이 매일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고 우리 기준으로 지금 600명, 700명 지금 접종자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접종자랜다죠. 감염자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네. 근데 여기는 미국은 아직도 200여 명이 이걸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수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아예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래서 어제 4th of July 그 여러 가지 폭죽 행사 뭐 이런 것들 하면서도 환희의 이면에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감염과 백신 접종 거부자 등으로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의 소나기에 잡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 선언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본인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독립했습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네. 가까워졌다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건 아직 코로나19와의 전투가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 말에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맞긴 많이 맞았네. 70% 가까이 맞긴 맞았으면 네? 1차 접종 이상이 일단 67%.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아예 안 맞겠다라고 거부하는 우리는 사실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초장에 뭐 백신 부작용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뭐 어제 저도 무슨 그 뭐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저 뭐죠 그 모더나 말고 화이자 네. 화이자 맞겠냐고
문자 왔었는데 놓쳤네. 아. 네. 좋은 찬스였는데. 맞으시지. 아, 그걸 내가 설정을 네. 동네 병원만 해놨더라고. 네. 여의도 병원을 해놨으면 싹 갈 몇 분 갔을 텐데. 그 알림 이거. 알림을 아 네, 바보야.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안 맞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수천만 명이 백신 날 거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설득해 낼 거냐. 그래서 뭐 도나스도 주고 뭐 로또도 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접종 속도도 매주 100만 도스 분량으로 이게 좀 주춤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왜? 남아 도는데도 주춤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그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축제 분위기로 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뉴욕 같은 경우에 폭죽을 어디서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모일까 봐 기습적으로 폭죽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안 할 수는 없지. 이게 몇백 년 전통이니까 그렇다고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메시 백화점에서 이제 폭죽 놀이를 이제 불꽃놀이를 준비하는 걸로 유명한데 네. 어쨌든 전반적인 어제 독립기념일의 스케치는 굉장히 환호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함께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함께 돌아오고 미국이 함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완의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에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지금 변수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코로나라면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유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되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원래 이제 석유 수출 기구하고 네. 러시아 등 비오펙 감산 참여국 회의가 5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체로 증산이 합의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이런 증산 전망이 사라지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취소가 됐는가 이런 거 이제 사우디 오펙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데 사우디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우디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 걸프만 네네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죠. 네.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두바이를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아랍에미리트 하면 아부다비입니다. 네. 두바이는 거의 석유가 안 나와요. 네네. 아랍에미리가 7개 나라인가 뭐 토호국이죠. 그 연합해서 이제 그런 토호국인데 그 나라의 수장은 아부다비이죠. 근데 아부다비하고 지금 사우디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 왜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아부다비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UAE에서 태클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 증산 못한다. 네네네. 왜냐하면 애초부터의 쿼터가 잘못됐으니까 쿼터의 재조정을 한 다음에 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나 참여 못한다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네.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페크 내에서의 사우디와 아부다비가 리딩하는 이 UAE의 갈등은 전혀 없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해소될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가 77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이제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참 퍼스트 오브 줄라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드라이빙 시즌의 한창이죠. 그래서 네. 미국 내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갤런당 95센트 44%가 상승한 3.13달러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비싼 데는 4달러 넘어가는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상방을 열어버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미국 증시를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인데 어제는 어쨌든 뭐 미국이 주시장이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밤에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셰일 주식 한번 슬쩍 관심 가져볼까요? 저는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미래가 있는 산업을 좋아하지. 야, 지금 잠깐 네. 뭐 가능성 보인다고. 아니,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정프로한테 네. 누가 1조 달러, 1조를 주면서 1조? 어, 1조. 1조를 주면서 네. 신규 사업할 때 정유업 해볼래요? 이렇게 제안하면 정유업 새로 시작하겠어요? 아 저한테 누가 1조 주면서 한다고 하면 정유업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냐고. 그럼 정유에서 간판 차려놓고 이제 바이오 투자 가야죠. 그거 봐.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똑같이 해봐야 돼. 나한테 진짜 투자 장물 누가 했을 때 야 너 정유업 해봐. 아니면 너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업 해봐. 그럼 인터넷 사업하지. 정유업 안 하지. 종유업 내가 종유 주식을 산다는 건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지만 내가 사업에 동참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난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쉐브론이라는 뭐 이런 주식들. 근데 에, 새로 사업할 생각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네. 그 핵심 외국인들인 모양이군요. 외국인 이게 코스닥이 뭐 벌써 1000포인트를 넘어선 좀 됐는데 계속 네. 오르죠. 1047.33이에요. 1000포인트 아, 넘어선다 네. 넘어섰다고 한두 하면서도 지수 기준으로 5% 정도 올랐다는 거 아니야. 47% 네. 47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근데 외국인들이 사실 상반기에 우리 주식을 17초나 팔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1000포인트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꽤 에, 코스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거죠. 근데 뭘 샀냐? 카카오 게임스. 이게 일주일 만에 38%가 올랐거든요. 일주일 만에? 예. 네. 뭐다? 몰라? 아, 그죠. 오딘.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외국인이 이걸 제일 많이 샀어요. 오딘 네. 어떤 사람들 재미없다고 네.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2차 전지용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 왜? 아니. 뭐 걸렸어? 그래서 어제도 이제 0.88% 주가 지수가 상승했는데 에, 지난 6월 28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월 1일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쓴 이후에도 3일 연속 또 경신을 했거든요. 그 사실 개별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따뜻하다라고 요게 딱 된 거. 근데 어쨌든 에, 코스닥이 2000년 3월 닷컴 버블 때 2800선을 기록하니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9월 6일 이후로 1050선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 21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야 우리는 뭐 이렇게 썰렁한데 근데 21년 만에 코스닥은 새고치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훈훈한 시장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6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17조를 팔았어요. 17조. 근데 판 것 보면 대부분 운수 장비 마이너스 4조 정도. 운수 장비는 자동차라는 얘기죠. 네네네. 현대기아차라는 얘기. 전기전자 19조 팔았고. 그러니까 19조. 반도체 자동차 그냥 갖다 쏟아 부은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뭘 샀냐? 저 상반기에 제일 많이 산 게 LG화학이에요. 1조 7천억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SK텔레콤 1조 5천억 샀고 포스코 네. 7,200억, KB금융 6,500억, 신한지주 6,300억.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종목의 특징이 뭐냐? LG화학을 제외하고 보면 다 고배당주예요. 네. 아.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이 3.14, 네. 포스코가 2.33, KB금융이 3.28, 3.76.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자본금, 내가 주식을 100만 원이 샀으면 주가가 스퀘어, 주가가 안 떨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KB금융에 가면 우리 1%밖에 안 주는데 KB금융 주식 샀으면 3.28% 먹는 거예요. 연에. 그런데 LG화학은 배당 수익률이 1.15라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우리 투자자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음흠.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 특히 코스닥의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 지수라는 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상반기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어떤 투자를 계속할지에 대한 힌트도 네. 섞여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체로 외국인들이 저를 따라서 좀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참 전에 샀다가 판 친구들을 외국인이 많이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한. 그럼 LG화 샀었어? 네? LG화? LG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네. 그 외국인한테 넘겨준 거구나. 그렇다고 봐야지. 아, 진짜 손 안 대는 분야가 없네. 네. 아, 철강. 아, 철강도 있었지. 네. 다이소정이야? 다 있어. 네. 정. 자. 그럼 그거가 오늘 뭐, 저, 핵심 무기는 아니신 거죠? 뭐? 다이소정 뭐 이런 거. 내가? 예. 아이 좀 있으면 또 계획 딴 얘기가 준비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약하지. 자, 그러면 저희 뉴스삼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얼른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